토지의 정면에 스키장이 떡하니 저기서도 점프 잘못하면 여기까지 날아오겠는데요? 아 여기서 정면한테 큰 점프예요. 계곡 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가파른가 싶었는데 도로 쪽에서 보니까 평지예요. 네, 평지죠. 물 깨끗하고 이 정도 경치가 나오는 계곡이 있으면 네. 거의 베스트죠. 그렇죠. 베스트. 네. 야 진짜 여름에 찍었으면 이거 하루 이틀 만에 팔렸을 그럴 땅인데요? 24시간. 아 여름에 찍었으면 무조건 24시간짜리예요.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예, 일찍 일어나는 개가 뭐 똥을 많이 먹는데나 어쩐 데나. 따뜻한 똥. 예. 봉평 무일리에 예. 진짜 기가 막힌 계곡이 있다. 네. 계곡을 보여주겠다. 예. 왔는데 이제 꽁꽁 얼었어요? 아 썰매를 가서 왔어야 되는데 썰매를 가서. 예. 여기가 수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봐도 계곡이 굉장히 예쁜데 예. 이 얼음이 녹고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면 정말 기가 막힌 경치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엄청 시원하죠, 여름에는요. 지금 이 계곡이 우리 예. 토지 가로질러 갖고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로요. 예. 아, 제가 보니까 여기 꺾이는데 예. 이쪽이 한 경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기 예. 건너편에도 땅이 있고요. 네. 예. 예, 건너편에도 한 필지가 있고. 여름에 찍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여름에 찍었어야 되는데 예. 시기적으로 좀 빠르죠. 소장님 작년에 기록 많이 세우셨잖아요. 12시간까지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야 이것도 진짜 네. 최단 시간 찍을 수 있는 토지인데. 아 여름에 찍었으면 무조건 24시간짜리예요. 네. 우리 토지에 이렇게 도로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탁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길게 쭉 붙어 있고 여기 건너편에도 좀 넘어와 있어요. 네. 아 토지가요? 예예. 예. 지금 현재 여기 좌측편에 여기 편편한 부분 예. 이 부분이 이 토지랑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저 멀리 흰색 슬로프 보이시죠? 바로 휘닉스파크 스키장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까요? 높은 산이 병풍처럼 자리 잡은 딱 정중앙에 네모 반듯하게 생긴 땅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오늘의 우리 토지입니다.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22평으로 지목은 임야,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토지 위쪽으로는 8km 길이의 임도가 지나가고요. 토지의 오른쪽은 우리 땅 사이로 광산골 계곡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요. 이 계곡의 일부는 우리 토지, 일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우측으로 예. 아까 그 계곡 너머까지가 그렇죠. 다 우리 토지잖아요. 야, 이게 도로 쪽에서 보니까 소장님 예. 계곡 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가파른가 싶었는데 도로 쪽에서 보니까 평지예요. 예, 평지죠. 예. 예. 야, 이러면 개발할 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미니. 미니 캠핑장. 예. 예, 예. 소나무도 많고. 예. 진짜 멋진 나무들도 많이 있고. 계곡 바로 옆에 있고. 네. 예, 토지도 평평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다지기만 하고 가꾸기만 하면. 예, 예. 미니 캠핑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 잘라서 주택가로 멋있게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캠핑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캠핑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그맣게 하고 싶은 분. 실제로 여기 보니까 어때요? 다 평지죠? 네. 정리만 조금 해가지고 캠핑장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소나무들 있죠? 예. 이 소나무들이 이 땅에 이제 값어치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오, 예, 맞아요. 예. 이 나무를 살려서 이 안에를 예쁘게 꾸미면. 그렇죠. 기가 막힌 네네. 캠핑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자작나무 보이죠? 네네네. 거기가 임도입니다. 임도. 임도. 예, 예. 그럼 산책로. 산책로. 저기 보이죠? 예, 예, 예. 산책로 8km. 8km 산책로. 예, 예. 야, 그러면은 우리 토지 주변에 예, 예. 바로 옆에 계곡이기 때문에 여름에 놀러 와도 좋고. 그렇죠. 무일이니까 스키장 가까워서 좋고. 그렇죠. 생활권까지 7분이면 가니까 예. 뭐 장 보러 갈 때도 편하고. 네. 바로 뒤에는 8km 트레킹 임도까지. 그렇죠. 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찍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야, 너무 좋아요. 예. 네. 딱 상상만 해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예. 소형 캠핑장 하시는 분들. 네. 또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 공사고 보고 다 도와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예. 부분까지 돈 많이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예. 자, 여기 반대편에 한번 볼까요? 네. 슬로프요? 와. 이게 뭐야? 전면으로 보이네요? 예, 예. 토지의 정면에 스키장이 떡하니 예, 예. 저기서도 점프 잘못하면 여기까지 날아오겠는데? 아 이번에 정경이한테 큰 점프이네. 자 우리 반대편 쪽으로 왔죠?
이 아래가 바로 계곡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얼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여름에 그림 보이죠? 여름에. 예. 어둡지? 예. 예. 지금 봤을 때 예. 토지하고 이 계곡하고가 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한 3, 4m인데 예. 3, 4m 정도는 이쪽에 자연석 석축을 쌓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계단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계곡이 이제 큰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수량도 많고 중요한 게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이제는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 깨끗하고 이 정도 경치가 나오는 계곡이 있으면 예. 거의 베스트죠. 그렇죠. 베스트. 예. 와, 이 건너편까지 우리 토지잖아요. 근데 토지가 이제 일부 많이 포함된 거죠. 예. 예. 이 계곡 위쪽으로 양쪽 예. 토지를 잇는 예. 예쁜 다리 하나 놓고 아래선 물장구 치고 놀고. 그렇죠. 야. 특실, 특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특실. 특실을 한번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밑에 특실. 네. 예. 특실을 만들어면 아주 끝내주겠네. 그죠? 예. 그리고 계곡 자체가 생긴 게 예. 그냥 똑바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약간씩 살짝 굽이진 게 더 정취가 있고 이렇게 뭐 정겹다 그럴까? 예. 인도 위에 이제 저쪽으로 쭉 골짜기가 있거든요. 네. 물 따라 올라가면은 예. 이 골이 이제 광산골이라 그래요. 네. 광산골이라는데 그 안에 일제시대 때 동굴이 하나 있어요. 고드름이요 거꾸로 쏟아요. 거기 가면은 내가 한날 그걸 떼가지고 미궁으로 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왜 메모해요? 예? 아니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아... 우리 토지는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지만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산 위쪽으로 700여 미터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휘닉스파크 스키장, 흥정계곡, 봉평시장 모두 10분 안에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찍어 좋아야지 또 개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100% 계획관리잖아요. 아, 전체가? 예, 예. 한 평도 빠짐없이 다 계획관리예요? 그렇죠, 예. 와, 그럼 40%까지 건폐율이 나오고. 그렇죠. 노후에 예. 조그맣게 캠핑장 할 사람. 그게 제가 봐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임도로 이제 트레킹 할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8km짜리요? 예. 예. 계곡도 있고. 예. 기가 막힌 소나무도 있고. 예. 없는 게 없는 예. 우리 토지. 예.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가격은 이제 평당 25만 원 조금 빠져가지고. 네. 2억 5천. 전체 2억 5천. 예. 1021평 예. 2억 5천이니까 24만 뭐 9천 몇백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느낀 거는 아 진짜 여름이나 봄에 찍었으면 진짜 바로 계약될 토지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팔 거예요. 소동은 돼요. 소동은 돼요. 네. 근데 여름에 찍으면 뭐 내 차례 안 와요. 네. 네. 제가 봐도 네. 정말 금방 팔 토지 같아요. 네. 네. 오늘 영상도 좋았으니까 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야죠. 네. 근데 아니 네. 구독 꼭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아, 찾아가지고 그럼요. 찾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부탁해요.